안녕하세요, 여러분. 궁이TV 궁이신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갑진년 또 새해를 맞아서 소띠 여러분들 나이별로 운세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28살 소띠 여러분들. 자, 소띠 여러분들이 올해 운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지금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뭐 직장 이직이라든가 직장에서 뭐 머리가 아프고 말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 간에도 시끄러워야 되고 하는 일에서도 조금 답답하던지 시끄러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띠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갑진년을 잘 넘어가실 뭐 방법이라고 하면, 좀 남의 말에도 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좀 주관이 뚜렷해야 돼. 왜냐면 이성 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고 내가 상처받고 많이 뭐 아프고 마음이 좀 다칠 일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내 중심도 잘 잡아야 되지만 뭐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인간관계의 구설이라든지 약간 그런 말이 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안팎으로 집에 들어가도 나하고 가족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시다 그래. 그러니까 올 초반까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다 해도 지혜롭게 넘어가시는 게 좋겠고, 뭐 직장을 이직을 하신다고 하면 직장 이직은 솔직히 상반기 조금 넘어갈 무렵부터 해서 조금 괜찮아요. 그리고 이성 문제라고 하면 뭐 갈등 있는 분들 같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새로 인연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새로운 인연은 또 새로 만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장이나 연애 20대 여러분들은 이게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잘 하셔서 또 올바른 또 판단하셔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또 좋은 직장에 또 이렇게 가시는 거를 또 바라고 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흔 살 소띠 여러분들. 소띠 마흔 살 여러분들은 그래도 작년 개묘년에 비하면 올해 이제 갑진년이 조금 더 나아요. 낫고, 또 지금 혹시라도 이혼이나 뭐 상대방 배우자의 뭐 외도 바람 뭐 이런 걸로 조금 심란하시다 하면 좀 이별수는 있어요. 사실 이별수도 있고, 또 이별수가 있으면서 또 새로운 또 다른 인연도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뭐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쁨은 나쁜 건데 좋고 나쁨이 같이 조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운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배우자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는 걸 바라고요. 또 직장이나 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으로는 그냥 보통 이렇게 되면서도 그래도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가다가 뭐 꽉 막히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도 흐름은 원활하고, 또 이제 직장을 지금 40대니까 이제 뭐 이직을 하기도 참 애매하기도 한데, 이직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직도 가능하고 누군가 도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으로도 괜찮으시고 하니까 너무 뭐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너무 자신감 없게 행동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리하실 분들은 좀 정리가 되셔야지 내가 좀 편해.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만 하셔도 갑진년은 좀 편안하게 넘어가실 거고, 금전은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시고, 또 건강 면에 있어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 다치고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내가 뭐 운동을 하다 다치든 넘어져서 다치든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발부 돌부리에 걸리던 약간 몸에 상처를 좀 입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는 52살 소띠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도 개묘년에 비해서는 운이 좋습니다. 운이 좋고,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지금 사업을 하신다 이런 분들 같으면 사업을 약간 확장을 해서 내가 뭐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확장도 괜찮아요. 확장도 괜찮고 이전도 괜찮고. 그래서 또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뭐 일을 내가 도모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괜찮고, 또 누가 이렇게 뭐
소스를 주든 아이템을 주든 뭐를 알려를 주든 약간 이렇게 도움받을 일도 있어요. 도움받을 일도 있고 또 사업의 운도 작년보다는 또 낫기 때문에 금전도 당연히 좀더 괜찮지. 금전도 괜찮은데 약간 여기도 그러네. 52살 여러분들도 부부간의 갈등, 이별, 상대방에 대한 의심, 믿음이 깨지거나 뭐 이런 좀 그런 류로 봤을 땐좀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가 않다고 하니 부부간에 어떤 뭐 갈등이나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해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약간의 희망이라도 있다면은 조금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문서 해결이라든가 뭐 이렇게 골치 아팠던 뭐 문서 이런 것들 관제 이런 거는 또 좋게 풀려가는 운이시니까 또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건강 건강으로는 뭐 이렇게 뭐 신장이라든가 폐뭐 이쪽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호흡기랑. 그리고 이제 64세. 64세 소띠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건강이 좀 걱정이 돼요.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고 내 몸이 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본인들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건강을 지금부터라도 잘만 챙기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올해 건강을 잘못 챙기시면 내년 후년이 그 다음 해가 힘드시다 그래. 그래서 올해부터는 몸 건강 뭐 검진 이런 거부터 체크, 관리 이런 거좀 잘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 또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약간 불안하거나 약간 그런 것도 있으시고 건강 회복이 안 돼서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건데 몸수가 좀안 좋으니까요. 여러분도 건강 좀잘 챙기시고 또 집안에 뭐 이렇게 뭐 자손들도 있고 뭐 손주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자손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 일단은 나부터 챙기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금전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아요. 금전이나 뭐 해결 지을 거, 뭐 마무리할 거, 이런 정리할 거는 다 괜찮은데 내 건강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 하시니 건강 잘 챙기시고 또 76세 이제 소띠 여러분들은 그렇게 뭐 내가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뭐 뭐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 그런 기운은 좋습니다. 그런 기운도 좋고 또 내가 또 웃을 일이 있다고 하셔요. 갑진년은 웃을 일도 있고 좋을 일도 있고 그래도 올해는 좀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소리를 한다고 하니 76세 소띠 여러분 분들도 건강만 조금 신경 쓰시면 크게 뭐안 좋은 일은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띠 여러분들 나이별로 이렇게 운세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문의 주시면 또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